자,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이 지금 기업들의 임금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통틀어 3.3%로 1998년, 1999년과 2009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중국의 경기 둔화, 브렉시트 등 국내 리스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흑자를 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어려운 대내 사정을 알고 있는 노조가 회사 측의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노조가 임금 협상보다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응해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했던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취업 증가율이 떨어지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노사 협상의 주요 현안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